팬들과 통화도 하고 고품격 라이브도 선물하는 미니 팬미팅 뽕이 빛나는 밤에 뽕방.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첫 번째 제시어 보여주세요. 바다의 왕자. 야, 난데? 왕자는 난데? 너도 왕자잖아. 왕자 아니야? 나는요, 바다의 왕자.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성훈이. 성훈이네잖아, 울산. 32살 장재호라고 합니다. 제 직원요, 18년 차 해남입니다. 우와. 해남. 바다에서 나고 자라 할머니 때부터 3대째 물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남자가 왜 물질이냐며 한심하게 보는 시선 때문에 직업을 숨겨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와, 엄청 멋있는 일인데. 그러다 미스터트롯2에서 어머니를 돕는 업자지요. 수산업자 박지현 씨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께 잘난 놈이 되고 싶다는 지현 씨의 이야기에 무척 공감을 했거든요.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물질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는 멀쩡한 사내가 직장을 알아봐야지 하며 핀잔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어머니까지 상처를 받으셨지만 행여 자식이 기죽지 않을까 내색은커녕 오히려 더 격려하고 밀어주셨습니다. 직업에 자부심이 있으신 거지. 그런 어머니께 저도 이제 잘난 아들놈이 돼보고 싶어서 짬을 내어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해녀 선배님들이 응원을 받아 미스터트롯 시즌3를 목표로 열심히 노래 연습에 매진 중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제2의 활어남이 나온다. 제가 저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건 다 지현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산인 모두 파이팅! 예! 아, 이거 엄청 뿌듯한 거네. 바다의 왕자가 활어남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현 씨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제는 수산인 대표예요. 예. 이제 뭐. 네, 업자분들이, 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업자 쪽에서 문자 많이 와. 아, 너무 좋아요. 연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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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최초로? 진짜? 수중 통화. 야, 맞아요, 맞아! 진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반갑습니다. 와. 야, 마지막 퍼포먼스로 물 뛰어드시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산 간성곳에서 3대째 물질하고 있는 작은 눈이 매력적인 남자. 어머. 18년차 해남 장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호님, 반가워요. 아니, 저희 뽕밤 최초로 지금 야외에서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뒤가 지금 만조인가요? 만조 물이 지금 본인의 허리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지금 물이 꽉 찼습니다. 아, 지금 만조야, 만조. 지금 앞에 수경도 있는 거 보니까는 지금 일하다가 오늘 올라온 거예요? 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예, 예, 물도 잔잔하네요. 네,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잡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걸 못 찍었는데 지금. 뭐야? 전복이다, 전복이다.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저게 양식은 초록색이고 자연산은 완전 좀 붉은빛이 나거든요. 오, 역시. 붉은빛. 야, 사이즈 좋다. 세상에. 맛있겠다. 그럼 성게. 성게. 성게, 아이고. 와, 성게 밑. 전복도 자연산 전복은 귀한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커요. 막 빨개가지고. 보통 들어가면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대략 한 몇 분 정도 있는 거예요? 잠수 말고 프리다이빙으로 했을 때는 초급반으로 3분 넘게는 참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 1분 정도입니다. 와. 3분을 어떻게 물에서 잡지? 노래 한 곡인데? 난 20초 참게 됩니다. 30초. 그니까요. 그 미스터트롯 3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여기 마스터분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예선 전에 예선. 예선 전에 예선. 진짜 잘하진 않는데요. 이것도 네. 기회고 도전이다 생각하고 네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멋있다. 되게 긍정적이시다.
몸소리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살살이 짠짠짠 다시 났다고 미역국 드시 애니 생각 나시도 않더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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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쪽은 오라트 나왔네요, 이쪽에서. 지금 뒤쪽에 오라트 나왔고요. 좋습니다, 예. 핫핫해, 여기 돼요.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가사 전달력이 아주 훌륭하시고. 기술을 조금만 더 연마하시는 게 기술이 조금 예, 부족하다. 예, 예. 아. 기술을 조금만 더 연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붐마스터 어떻게 보셨나요? 제일 좋았던 게 이제 호흡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아 역시 해남이라서 호흡이 길어요. 되게 편하게 부르셨어. 거의 지금 원호흡에 지금 가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대신 조금 안타까운 거는 뒤에 저 물 뒤쪽에서 해녀들이 같이 춤을 춰줬으면. 예.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죠. 1 더하기 할 때 한 분이 나오시고 두 분이 나와서 둘이 되고 이런 퍼포먼스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거는 해남으로서의 그 퍼포먼스를 좀 준비해 갖고 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밝아서 좋네요. 네, 꿈 잃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현 씨도 저기... 받아보면 고향 생각나지 않아요? 네, 고향도 생각나고 그리고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저는 뭐 저렇게 뭐 직접 가서 물질을 하면서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게 또 트로트 가수를 이렇게 꿈꾸신다고 하니 정말 네네. 좀 공감되고 그리고 또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네. 재호 씨 마지막으로 우리 지현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지현 씨 노래를 듣고 네. 지현 씨가 모르는 곳에서 어느 누구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새로운 꿈을 또 꾸게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현 씨 덕분에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찾은 것 같아가지고 지현 씨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승승장구 하시고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가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있다. 어떤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왜 울어요? 아 지현이 울컥 잘 안 하는데 그냥 울지 마. 18년 동안 오래 저가 물질하느라고 그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지금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랑 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현이는. 방금 하신 말씀이 이제 저도 사람이 이제 자기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꿈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심지어 이제 꿈이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정말 저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호 씨도 본인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예 진짜 소중하니까. 예 정말 멋있으시고 하면은 뭐 안 될 거 없을 거예요. 뭐든지 다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예. 서로 또 마음이 통하는 그래요. 게 있나 봐요. 예. 같은 꿈을 꾸고 또 이제 그걸 먼저 이룬. 그렇지, 그렇죠. 예. 가수와 팬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 지현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아니, 노래에 소질 있다는 걸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사랑을 받고 실력을 발휘하게 된 거라서. 제가 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목포에 전국노래자랑 왔을 때도 안 나갔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겠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데 도전하니까 정말, 예, 진짜 불과 정말, 1, 2년 만에 이렇게 꿈을 찾은 예, 거거든요.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시고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제시어. 다음 제시어. 어? 무서운 유전자입니다. 어허. 어? 우와. 무유.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54세 김남경입니다. 저희 집안엔 질긴 암 유전자가 있나 봅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자궁암으로 투병하셨고 아이고. 아버지는 70대에 대장암이 아이고. 온몸에 전이가 되어 손쓸 새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6년 전 언니마저 위암 판정을 받더니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저 또한 아이고. 유방암에 걸렸는데요. 아이고. 저마저 암 진단을 받자 어머니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아픈 거라며 눈물 마를 날이 없으셨어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항암 치료를 견디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은 바로 안성우님이었어요. 매일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과 갈수록 야여가는 제 모습에 힘들어질 때면 안성우님 노래를 들으며 펑펑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26번, 방사선 치료 33번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유,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아유, 천만다행이다. 제게 바람이 있다면요,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더 이상 암이라는 아픔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버팀목이 되어준 성우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함께 전하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성우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 SNS인 줄 알았어. 와. 네. 아니,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실무원 김남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네네. 오늘의 주인공. 그 양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아팠을 때 네.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선생님들입니다. 아, 우리 패밀리구나, 패밀리. 안녕하세요, 우리 패밀리. 안녕하세요. 네. 옆에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많이 힘드셨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도. 어떠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네. 근데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아이고. 아이고. 성훈 씨 보면서 힘을 내셨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기에 우리 남경 쌤께서 안성훈 씨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시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양쪽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부채 뒤에 배경까지 뒤에 배경이랑 부채까지 호수도 가셨어요. 아, 오셨어요? 아, 너무 좋으시다고? 너무 좋아. 심지어 뒤에 지금 이 촬영한다고 안성훈 씨 좋다고 뒤에 간판도 좋아라고 뒤에 보이죠 간판? 좋아. 안성훈 좋아라고 간판도 올리셨네. 야. 아, 저 어떻게 봤어? 근데 이제 성훈 씨가 아까 뭐 큰 도움이 됐다고도 얘기하셨고 네. 아이고. 이번에 익사 나오셨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희망이 생겼구나. 생기고, 뭔가 해야겠다는 희망도 생기고. 네. 시절 연인, 시절 인연, 그 노래 들을 때도 너무 감사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네. 시절 인연 때문에 네. 힘을 얻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것도 살짝 한번 불러드려요. 아, 시절 인연. 본 무대 불러드리기 전에. 그러면 가장 큰 위로 받았던 그 노래를 그녀를 위해 네. 단독으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년. 아이고. 맨날 들어도 잘한다. 맨날 들어도 잘해. 감사합니다. 자, 제시어 보여주세요.
자, 다음 제시어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저번에는 볼리비아였는데 이번엔 또 미국이네. 잠깐만, 여기 유학 출신 멤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I'm from California. 지금 뭐라 하는 분 뭐라? That's my 향수. 안녕하세요. LA에 사는 60대 주부 사라 킴입니다. 사라 킴. 저는 30년째 미국에 눌러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자식까지 낳아 키운 터전이라고 해도 내가 나고 자란 고향 땅만큼은 되지 않더군요. 서울 사는데도 남해가 그리운데. 그렇게 향수병이 짙어질 무렵 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있었으니 네? 바로 나상도의 치명적인 눈웃음! 나상도의 치명적인 눈웃음! 오, 캘리포니아 쪽에서. 야, 미국에서도 먹히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통하네. 탑7 결정 때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국에 있는 사돈의 팔촌의 지인까지 매일 연락해 투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이고. 하도 열성을 보이니까 다들 저한테 나상도 친척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들은 이런 엄마가 부끄럽다면 그만하라고 말리고 도가 지나치다 싶은 날엔 몰래 남편에게 고자질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핸들 넘어 이제는 제 삶이 되어버린 나상도님, 누나라고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유, 오. 아니 왜냐면 눈웃음이 약간 아몬드랑 닮았잖아요. 국제적인 눈웃음. 캘리포니아. 연결해보겠습니다. 오. 어머. 안녕하세요. 사라 킴. 안녕하세요. 어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머, 너무 좋아. 팬분들도 웃음이 많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혹시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지금 너무 웃음이 나왔을 때 소개가 안 되네. 아, 예. 아, 상도 형 얼굴 보시고 이제 좋으셔서. 저 미국 LA에 사는 그 나상도님의 열렬한 팬 김사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거기 몇 시예요? 지금 새벽 2시요. 어머! 와. 어이구. 지금 너무 크게 웃으면 제가 볼 땐 가족들이 되게 무서워할 것 같은데. 기다리다가 정신이 살짝 갔나 봐요. 상도 씨랑 인사 좀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상도 씨, 네. 안녕. 나상도. 아, 웃음이 진짜 완전 해피 바이러스. 완전 해피 바이러스. 한국에는 자주 들어오세요?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네. 아,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올해도 오셨었나요? 올해도? 아유, 올해 당연히 갔죠. 5월에 콘서트 했잖아요. 대박. 아니 그러면은 네. 그 혼자 오셨던 거예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겠죠. 아니 혼자 갔어요. 그럼 남편분께는 나 나상도 만나러 간다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저희 엄마가 5월달이 생신이셨거든요. 때마침 공교롭게. 예. 겸사겸사. 겸사겸사. 기회는 이때다. 그렇죠. 갔는데 어머니 생신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상도님 콘서트를 먼저 보고. 어머. 예. 그리고 어머니 생신은 나중에 하고 왔죠. 와, 잘하셨어요. 아니,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래요. 저희 어떤 점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궁금하네. 건지. 예, 너무 궁금해요. 예, 처음에 너무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너무 착할 것 같고 그 딱 봐도 왜 이마에 나는 착함, 나는 바름 이런 그런 이미지가 진짜, 있어요. 맞아요. 바름 청량. 그때부터 응원을 해드렸죠. 팬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 존재. 그게 최고죠, 뭐. 감사합니다. 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상도 씨한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요. 제가 미운 사람 그 노래를 공연 때 아주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콘서트 때는 그 노래를 안 부르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노래 마지막 부분. 그 끈을 놓을 수 없어. 너와 난 운명인 거야. 그 중간에 제 이름 넣어서 누나 넣어서. 디테일하네.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갑니다.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나라 누나와 나는 흔 운명 운명인 거야. 누나! 좋았다, 좋았다. 잘했다. 좋았다, 좋았다. 갔어, LA까지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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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제, 그 마음이 통했습니다.